다시 한번 오늘도 자빠지고 있는 비트코인에 관련된 소식 들고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미국 달러 같은 경우는 약간의 상승, 미국 증시는 마찬가지로 약간 일제히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녹아내리는 눈처럼 하염없이 흘러내리면서 4만557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다행히도 아직 4만 달러 구간은 지켜주고 있는 가운데, 이더리움 2372달러, 그 외에 다른 알트코인들 마찬가지로 피해가 막심한 상황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테이블코인 공급이 연중 최고치까지 올라가지고 시장이 반등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 스테이블코인의 시가총액이 한달 전에 1280달러에서 지금 현재 1343억 달러까지 올랐습니다. 이 정도의 큰폭 상승 같은 경우는 2022년도 3월 이후 가장 큰 폭이었었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시장에서는 스테이블코인 공급 급증을 암호화폐에 투자할 수 있는 유동성 자금의 상당한 증가로 해석을 한다. 즉, 스테이블코인 총알을 장전했기 때문에 매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통 해석을 한다는 것이죠.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암호화폐 시장의 반등은 나와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질문을 던짐과 동시에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는 여전히 비트코인을 내다 팔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시작해가지고 11,270개를 코인베이스로 입금. 여기에 이어서 추가적으로다가 14,356개, 그리고 나중에 3,950개가 추가로 그레이스케일로부터 코인베이스로 입금된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는 기사 및 소식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정말 지도가다. 지도가고 잔인한 그레이스케일 덤핑. 누가 이렇게 던지고 있을까? 그 주체 중에 하나는 바로 망해버린 거래소 FTX가 아니겠느냐? 다시 한번 거래소를 재개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FTX 같은 경우는 보유 중이었었던 2200만 GBTC를 전부 다 갖다 던졌다라고 합니다. 2200만 개의 GBTC 같은 경우는 1월 11일 기준으로 무려 9억 달러 정도나 가치가 나간다라고 하는데요. 전부 다 시장으로 던져졌다. 여기에다 설상가상으로 한편 현물 시장에서는 누군가가 5년 동안이나 존버하고 있었던 물량을 장외거래 시장을 통해서 팔고 있는 모습이 목격이 되기도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5년 동안 존버했었는데 이제 와서 판다. 올해 반감기를 앞두고 왜 팔기로 결정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일단 해당 물량 같은 경우는 GBTC는 아니며 마운트 곡스 물량도 아니다라고 크립토권투 대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판매하는 것은 좋은 움직임이다. 시장이 건강한 것이다라고 평가를 내리기도 했었네요. 어찌됐거나 일단은 여기저기서 매도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 떨어지는 것좀 아쉽긴 합니다만은 사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충분히 예상을 할 수가 있었죠. 뭐냐면은 저번 불장 때도, 저번 사이클 때도 보통 하락장 끝나고 반등했을 때0.618 자리에서 리젝션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 자체는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 지금 가장 아쉬운 점은 비트코인이 이 정도 반등을 해줬는데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에 비해서 한참 못 미쳤기 때문에 알트코인도 따라서 올라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졌었으나 지금 아직까지 그러한 모습은 보여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 자, 이대로 만약에 비트코인이 반등이라든지 횡보를 해주지 않고 가격을 쭉 빼게 된다면은 알트코인들, 물론 오른 코인도 있긴 합니다만은 대다수의 코인들 제대로 기지개조차 펴지 못한 상태에서 같이 추가적으로 하락하게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편 S&P 500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전고치를 갱신하면서 최고 주가를 이어가고 있었다라고 하네요. 자, 이 정도로 따라다니게 된다라면 비트코인과 미국 증시 과연 디커플링 됐다라고 볼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미국 증시가 얼마 전에 나왔었던 분석처럼 선행 지표가 되어 가지고 전고를 먼저 뚫고 비트코인도 조만간에 전고를 뚫으러 따라갈 수 있을 것인지. 자, 비트코인에 대한 분석 같은 경우는 딱두 가지로 갈립니다.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게 될 것이다. 아니다. 범위 내에서 반등을 할 것이다.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라는 것인데요. 누구의 의견이 더 설득력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기만을 바랬었다. 인컴샤크 분석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이런 식으로다가 흘러가지고 3만 달러까지 떨어지게 된다면 모든 사람들이 비트코인 망했다. 반감기고 나발이고 상승장은 오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포기하는 시점이 왔을 때 그때부터 비트코인이 반등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예측을 했었는데요. 문제는 그 전에 지금부터 반등해가지고 이전
고점 근처까지 46,000달러까지 반등을 하게 된다라면 이것이 베어리시 리테스트가 되면서 동시에 불트랩이 된다. 말 그대로 세력들이 물량을 전부 다 던지기 위해서 의미대로 가격을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후에 엄청난 폭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2만 달러 수준까지 떨어져 버릴 수가 있겠다. 이렇게 불트랩에 이어서 엄청난 하락이 나오게 된다면 나는 여기서 매수를 하지 않고 그냥 보고 있을 것이다. 지켜볼 것이다라는 경고를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얼마 전에 롱 예상과 함께 비트코인이 45,000달러까지 반등할 수도 있겠다. 나도 같이 롱에 들어갔었다라고 이야기했었던 로만 분석가 같은 경우는 이번에 가격 하락과 함께 포지션이 스탑로스에 걸리면서 일단 포지션이 정리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4,000달러 일단 따고 나왔는데 비트코인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걸 봐가지고는 반등하지 않고 이대로 38,463달러까지 사정없이 내려 꽂아버릴 수도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자, 그렇게 되면 거기서 끝이 된 것일까? 아니다라고 말하는 분석가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트레이더 XO 분석가. 비트코인 이런 식으로다가 38,000달러 선까지 내리 꽂으면서 이전 저점을 갱신한 후에 4만 달러 선까지 다시 올라올 수 있다면 반등이 가능하다라면 44,000달러까지로의 상승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랑 비슷하게 보는 그런 분석가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매크로 CRG 분석가 역시 마찬가지로 이전 저점 갱신한 다음에 다시 4만 달러 위로 올라올 수만 있다면 추가적인 반등 및 상승이 가능할 것이다. 엘리지 분석가 같은 경우도 같은 의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38,000달러 선까지 내렸다가 다시 올라와가지고 44,000달러대까지 반등. 그 후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게 되면서 상승 추세선인 32,500달러 선까지 터치한 후에 정말 큰 폭의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라는 것인데요. 참고로 해당 차트는 일봉인데 이러한 엘리지 분석가의 분석 나름 일리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크립토 뉴보 분석가 역시 해당 레벨 38,000에서 4만 달러 선만 지켜줄 수가 있다라면은 이런 식으로다가 쌍바닥 찍으면서 W 패턴 나오며 45,000달러 선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견 아직까지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다음으로 제키스 분석가 같은 경우는 프랙탈을 마찬가지로 대비를 하면서 완벽하게 똑같이 흐르진 않겠지만은 비슷한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다라는 예측을 남겼습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프랙탈이기는 한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비트코인이 크게 하락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가운데 그 예상을 뒤엎고 범위 내에서 축적을 거치다가 다시 한번 기다리는 사람들을 뒤로 한 채로 비트코인은 상승의 길을 떠날 수 있지 않겠느냐? 자, 과연 올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저 같은 경우도 욕심을 부리다가 수익 중이었었던 알타가 아니라 알트 단타 포지션들 지금 물려있는 상황인데요. 좀 올라주면 좋겠다라는 바램 가져봅니다. 이어서는 기타 소식들 보도록 하겠는데요. 로콘체인 모니터링 데이터에 따르면 10개의 고래 주소들이 어제 26,841개의 이더리움을 축적 혹은 매집했었다라는 소식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다가 알트코인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가운데 주목해서 볼수 있는 알트코인들 몇 가지가 있는데 엘리지 분석가 같은 경우는 룬. 룬 같은 경우 해당 자리 2달러 93센트 정도 자리에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해당 자리 유심히 보고 있다가 한번 매수를 들어가 보는 것도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이어서 SNX 차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차트라고 하네요. 3일봉 그리고 주봉인데요. 이런 식으로다가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모습 그리고 주요 지지 구간을 리테스트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부터 반등할 공산이 높다고 평가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마이클 반데포페 분석가 같은 경우는 아비트럼 등 주요 알트코인들 반등 전 매수 기회가 찾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아비트럼 같은 경우는 조만간에 3달러까지 상승하게 될 텐데 그 전에 저가에 매수를 할수 있는 매수 찬스가 찾아왔다. 체인링크 같은 경우도 당분간 하락세가 나올 수 있겠지만은 저점과 고점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몇달 안에 25에서 3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 코스모스, 아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전하고 있는 알트코인인데 7달러 50센트에서 9달러 범위 이상을 유지할 수만 있다라면 다음 상승 기회에서 무려 22에서 26달러까지 오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예측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비트코인으로부터 구박을 받으면서 녹아내리고 있는 알트코인들. 과연 지금이 매수 찬스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가 하면은 코인베이스에서 최근 나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온도 파이낸스 코인 있죠. 이를 상장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엊그제는 바이낸스 선물시장에 상장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자, 코인베이스에서도 상장이 됐기 때문에 지금 당장 펌핑하지 않는다라면은 근미래 혹은 다음 상승장 때 큰 펌핑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계속해서 속절없이 하락하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들, 부디 하락 분위기가 조금은 가라앉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여러분들께서 많이 스트레스 받지 않기를 바라면서 나온 정보들 도움 되셨다면 그래도 힘든 장이지만은 채널 도와주기 광주듯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